그리고 또, 그, 뭐, 도청, 세도, 도청 그 완전 진압할 때, 그때는 무슨 기억만한 사건이 없었습니까? 도청 진압구는 이제 따로 아, 예. 일개 지역대가 이제 따로 침투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저희 대대는 참여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치열했죠. 그 도청에서 막 기관단층 갖고 막 사격을 하고 진압구는 그 담을 넘어가지고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리 그저 공수부대지만은 밤새도록 안 되죠. 얼마나 더구나 집에 있는 가족도 생각나고 예, 찾아갔다니. 그걸 담을 누가 먼저 넘어올까 아마 저 심리적인 압박도 엄청 셌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 훈련한 대로 네. 그대로 이제 아. 요거는 어떤 건 임무니까 예, 요거는 그렇죠. 임무를 갖다 완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 그 넘어가면서 이제 결국 네. 이제 진압을 성공했지만은 예. 피해도 몇명 있었죠. 거의. 아, 많이 있었죠. 많이는 몰라도 이제 아, 예. 조금 있었죠. 네. 그, 뭐, 진압을 받아 나서 개인적으로는 무슨 어려움 같은 건 없었습니까? 뭐, 보통은 이제 트로마도 있고 이랬다는데, 뭐, 장교시니까 좀 특이하겠지만은. 아, 글쎄요. 글쎄, 저 같은 경우는 뭐예. 큰 트라우마가 없고. 예. 밑에 병 부하 중에서 뭐, 대원 중에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글쎄, 우리 부대가 하사관들상, 예. 그때는 이제 아, 그랬구나. 지원자만 모집하는 아, 부대거든요. 예, 그렇구나. 내가 공수부대 가가지고 예. 정말로 한번 멋있게 군생활 마치겠다는, 예. 그 당시만 해도 사회에서 그래도 좀, 예? 한반도 남자를 깡다고 있는 사람만 모집을 했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많고, 오다 보니까 또 우리 부대가 이제 태권 부대가 되니까, 무도를 또 익히면서, 굉장히 성숙한 군인이죠, 한마디로. 네. 성숙한 하사관이고, 장교고. 이렇기 때문에 대담만 하여튼 훈련을 많이 겪어서 몰라도, 또 나이도 지긋해서 그런지 예. 몰라도, 큰 트라우마는 없었습니다. 발견된 병사가 없었어요. 아, 예. 근데 아마 저, 11공수 같이 예. 이게 엄청나게 그 예. 많은 희생을 네. 당하고, 주변에서 또 11공수 같은 경우도 이 병들이 많은 부대거든요. 아, 예. 7공수 같이.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병들이, 예. 마음이 예. 자기가 지원한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재수없게 공수부대 와가지고, 그런 걸 목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트라우마를 가진 병사들이 많을 겁니다. 부마 사태 진압했을 때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마 사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사람들. 좀, 말 잘 듣는다. 우리가 한번 통행금지가 그렇죠. 발표된 이후에, 밤 10시가 됐죠. 나가서 이제, 원래 진압하는 거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서울에서 진압하는 거나 뭐 거기 부산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가서 막 진압을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아마 조용했죠. 조용해졌죠. 근데 우리도 이제 광주도 그렇게 그 정도일 것이다고 사실은 내려왔었어요. 낙관을 했군요. 그리고 예. 부산 사람이나 뭐 마산 사람이나 광주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해서 왔는데 여기는 뭔가 무슨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지휘를 하고 있다는 걸좀 느꼈죠. 그게 바로 느껴졌습니까? 그 총기가 탈취됐다는 걸 아시아 자동차하고 예, 차량하고 그거 뭐 무기고 얘네 무기고 무기고 탈취하는 게 정말로 동시다발적으로 저걸 했다는 거는 어떤 조직이 지휘를 하지 않고는 우리 보고 그런 임무를 줘가지고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 거거든요. 그렇지 훈련과 계획이 없으면 그렇죠. 평상시 훈련을 안돼 있으면은 네.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뭐 이석기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많은 그저 연습을 합니까? 그렇죠. 도산 연습하고 그렇죠. 그렇죠. 도산 연습뿐만 아니고 실제로 진짜 연습. 그걸 갖다가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았겠는가?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이건
안 되다. 아. 네, 이게 여기서 일단은 이제 살아나가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이. 그쵸, 부마 사태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 예. 어휴. 네. 아, 그게 제 차이였군요. 아, 여기서는 이제. 네. 아, 내가, 그, 우리 또 이제 그. 네. 병사 하나가 이제 저, 나사관이 차에 깔리는 걸 목격하고 나서. 네. 그때부터는. 아, 그때부터는, 아, 이거, 여기서는 내가 살아나가야 되겠다. 제일, 제일 큰 목적이. 예. 네. 우리가 이제 몸조심을 해야 되겠다. 네네. 네. 예. 그런 걸 느껴져요. 네. 그, 저기, 일반 병사들도 나중에 그 CAC나 그 그런 데서 이제 기관병들하고 뭐 자꾸 뭐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말이 나왔답니다. 이게 굉장히 일사불란한데 저놈들 북한에서 내려온 거 아니냐고 혹시 그런 말도 돌았답니다. 그거는 아마 예. 그때 저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예. 이제 복면을 하고 막 예. 그래서 뭐 아 저놈들이 주동자인데 복면을 하고 있었구나만 예. 느꼈지만은 뒤에 이제 네. 강주 청문회 나오고 막 이런 걸 보고 예. 그 복면한 사람들이 네. 현재 없다는 거죠. 아, 예, 그렇죠. 예. 네. 그 나와야 되는데, 주인공이 나와야 되는데. 주인공이 자기들 죽은 거 아닙니까? 여 광주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내가 이 복면의 주인공이다 하면은. 분명히 일꾼이지. 광주에서 알아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안 나온다.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청문회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그렇죠. 아. 어, 저 사람들 주동자들은. 예. 그래, 요새 이제, 어려워. 그게 예. 전부 다 이북에 있다는 게 이제 지금 사진으로 이제 일부 나왔는데, 예. 아, 정말 며칠은 첫눈에 보자고 그냥 그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자랑하다가 그래 됐는데.